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스페인어 역사 학교가 전북대학교 그리고 학점이 3.94점. 어학 점수는 토익 공부 중이고 아직 따지 않았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격증 한국사 1급, 컴활 2급, 그리고 경력사항으로는 과외와 학원 강사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뿐이다. 또한 수상 경력은 없음. 대외활동 단대 학생회와 과 학생회, 필리핀 어학연수 6개월, 호주 거주 6개월, 교육봉사 2회, 여행 동아리 등을 하셨네요. 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 정량적 스펙이 완전 없고 공백기 5년, 나이 많은 29살의 완전 신입입니다. 너무 걱정인데요. 공백기 5년이라서 더 걱정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 아무것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서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로는 은행 영업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라면서 네.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절실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유유.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임용고시만 팠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괴롭습니다. 정말 취업하고 싶어요. 이번에 농협은행은 완전 블라인드라고 해서 필기시험까지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난이도에 너무 압박감이 옵니다.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법이나 이런 거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자소서도 너무 걱정됩니다. 유유라고. 유유. 정말 이 유유 표시가 네,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를 만큼 간절한 이 네. 은행 가자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일단 샤코치님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이분은 강점과 약점이 좀 뚜렷한 편입니다. 그럴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계획에 뭐라고 나왔냐면 정년적 스펙 완전 없고 이 완전이라는 말은 사실 진짜 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일 텐데 지금 보면 학점도 3.94점에 네. 한국사 1급에 컴활 2급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원 자격이 될 법한 자격증들이 본인이 희망을 하셨든 뭐 이제 예전에 임용고시든 뭐 필요했던 것든 아니든 간에 자격은 일단 최소한에 갖추신 터라 그리고 대외활동이라 할 수 있는 어학연수, 호주거주, 교육봉사, 여행동아리 최소한의 스토리텔링 기반의 할 얘기거리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분이 지금 장점이 완전 없다? 완전 없진 않아요. 조금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단점인데 공백기 5년. 이건 단순히 스펙적인 요소를 떠나서 추후에 본인이 최근 뭐 3년 이내, 5년 이내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할 이야기거리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딱히 임용고시 공부한 거 저기 뭐 신림이나 노량진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뭔가 약간 이런 차원들 때문에 본인이 그냥 의뢰 위축이 되고 힘들어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취업이 임용고시와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고려를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이분이 주신 사연을 보니까 네.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즐겁고 기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님들도 보고 우리 카메라 선생님, 뭐 PD님들 보고 즐겁죠. 그런데 과연 이게 네. 사람을 만날 때 일과 실제 일을 할 때 사람을 상대하는 건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공백이 오래 있는 이분의 이 사연, 이 이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대면상에서 커뮤니케이션, 이게 과연 가능한 친구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평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스펙은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편이다. 그리고 이 해당 공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시시험이 아니라 구직활동의 취업은 분명 일정 부분 다르다.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까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행 가즈아님 일단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뭐 되게 훌륭하시지만 근데 네. 경험이 특히 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네네. 느끼시거든요. 이 부분, 네. 경험에 대한 부분에서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필리핀 어학연수 때 얘기나 호주 거주 때 무언가 본인이 행동을 하셨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극복을 했다 스토리가 분명 나올 것입니다. 네. 이를테면 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가셨다 쳤을 때 뭐 어디 일본인 뭐 타무라 씨가 운영하는 초밥집에서 뭐 중국인 고객이 왔는데 예. 뭐 왜 매운 메뉴가 없냐 뭐 이러 따져가지고 본인이 메뉴를 고안하여 주인장인 타무라 씨한테 미스터 타무라 하고 메뉴를 뭐 제안을 해서 도입이 돼갖고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이런 검증도 확인도 안 되는 식의 스토리텔링으로 본인의 기획력이나 아이디에이션을
어필하려고 한다면 100% 떨어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어필을 하는 게 있어서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것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그 어필의 포인트가 완전히 미스매칭이 돼버리면 이건 뭐 아무리 좋은 경험, 효과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네. 어설플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되게 이런 해외 활동하신 분들이 글로벌 역량으로 이걸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뭐 글로벌 역량이겠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거주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은행에서의 근무와 벼랑간 연관이 있을까? 뭐 이제 대개 시중은행들이 이제 인재상이나 이런 걸 보면 글로벌 인재를 선호합니다. 어, 내가 해외에서 거주했으니 너네도 글로벌 인재를 원하는구나. 나도 글로벌 인재인데 우리 고 투게더 뭐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적당히 버무리면서 글이 나와버린다면 이것 또한 적절치 않겠죠. 뭐 제가 자꾸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뭐 기분이 상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저는 이분의 경험에서 두 가지 요소가 꼭 포함된 스토리텔링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바로 뭔가요? 일단은 첫째, 어려움이 꼭 드러나야 됩니다. 단체 활동 속에서 어려움. 처음 접하는 일이라서 단기간에 완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렵다. 어려움.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달성하기에 곤란했던 상황들. 네? 이를테면 교육봉사 때 무언가 우리가 초기에 제안을 했던 봉사가 생각만큼 진행이 되지 못하여 이 봉사 자체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아, 눈높이 교육을 해당해야 되며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과 잘 기획하고 웰메에 대해서 극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거리를 좀 한번 만들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정량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네. 성과여야 됩니다. 그냥 느낌상 너무 수고했어요. 교육시 잘했어요. 너무 최고예요. 뭐 이런 얘기로 뿌듯뿌듯 뭐 이러면서 글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식의 경험 정리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차이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중은행들의 채용이 밀릴 그렇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좀 이 시야를 더 넓혀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매우 넓혀야 됩니다. 지금 사실 작년에 IBK가 이제 2월 28일 날 채용이 있었는데 현재 뭐 채용 공고가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주요 1금융권 시중은행들의 채용이 사실 3월 중에는 언제 채용을 합니다라고 알림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외연을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일단 말 그대로 일반 사기업에 본인의 전공이든 전공이 아니든 전공 무관이든 간에 영업관리 직군 중심으로 뭐 채용을 여는 일부 기업들의 지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롯데그룹 공채와 SK그룹의 일부 계열사 채용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특정 금융기관들이나 특정 뭐 증권사 포함해서 금융회사들에서 열리는 청년 인턴 제도들이 현재 공고가 일부 뜨고 있습니다. 이미 떴기도 했고요. 네.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월요일 6시까지 해서 마감이 됐거든요. 일단 이분의 경우는 지금 뭔가 본인이 정량적으로 스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셨는데 네. 그 어떤 금융자격증보다 사실 청년 인턴을 한 달이라도 경험하시는 것이 네. 실무를 이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기업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공백은 별로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가장 직전까지 뭘 했다면 그 지난 5년의 공백을 딛고 거둔 성과 아니겠습니까? 단 한 달일지라도, 단 보름일지라도 무언가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다면 좀 더 좋겠죠. 아, 물론 블라인드 전형이기 때문에 5년의 공백 가지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묻거나 하진 않겠지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관련 경험이 뭐 많지가 않을 텐데 그런 경험을 고려한다면 두 가지 쪽을 고려해서 기업의 지원의 폭을 조금은 넓힐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단대 학생회도 하셨고 과학생회도 하셨고 어학연수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도 하셨고 지금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이 사실 그 뭘까요? 임용고시를 준비를 오래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왜 간 돈이냐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면접관들이 일단 그거를 본인이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직접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블라인드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사기업에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아니 젊었을 때 뭐 한번 도전해봤는데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난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면 안 되는가요? 아,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약간 뭐 같은 편의 입장에서 파이팅 있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뭐 그런 의도로 말을 한다면 그걸 통해 배운 게 무엇이다라고 언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을 때 구직자분들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이러한 저희의 대화를 보시긴 하거든요. 이를테면 아니 그 말이 쉽지 그게 실제로 처음 보는 그 평가자 앞에서 내가 내 이 과거 이력이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일 텐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좀 의례짐작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이나은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나는 당당하게 응시를 했고 그걸 통해 비록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이러한 네. 부분에 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 뭐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 정도로 이야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이전의 시험 이력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라도 좋으니 본인이 조금은 단편적인 조건으로서 본인의 커리어를 고민해봤고 시험을 응시했지만 애석하게도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한 채 고시 시험의 결과가 좋지 못했고 이번 전형은 내가 충분한 고민 후에 거둔 결과이다. 그래서 이 면접까지 오게 되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을 면접 때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 공백이 그렇게 치명적이었다면 서류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따라서 면접 전형만을 한정지었을 때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뭐 예시로 100%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평가자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람 만나는 거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난 5년간 사람을 안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또 꼬여버리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본인의 공백에 대한 관리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일단은 뭐 걱정이 너무 많은 편이고 또 워낙 요즘 채용 시즌이 다 밀리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외부의 환경이나 주변 시선에 많이 좀 힘들어하실 소지도 보입니다. 임용고시 기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약간의 조바심이 다른 구직자 대비 좀 더 있는 타입이 아닐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됩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시기에 취업을 시작하신 거니까 조금만 인내를 가져보시고요. 청년 인턴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권에 해당될 법한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 노려보시고요. 작은 TO로 지원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본인의 경우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임용고시에서 아픔을 맛봤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히려 채용 TO가 넓은 곳에 현실적인 지원이 본인의 경우는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은행 가지 아니면 은행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빨리, 최대한 빨리 가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는 크하크하님. 네. 스펙을 봤더니 스카이 행정학과 3.3학점으로 졸업하셨습니다. 토익은 890점, 오픽은 IH, 커마 1급, 한국사 1급 가지고 계시고 경력 수상 대외 활동 없고 스펙을 봤더니 인턴이나 학회 등의 경험이 없어서 투자 자산 운용사 등의 자격증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계획까지 세워주셨어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금융기업, 은행 위주입니다. 하고 싶은 말 길게 적어주셨는데 좀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학교 커뮤니티에서 취업 상담을 받아주신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고시를 4년간 준비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작년에 쓰지 않았던 은행 중심의 금융기업 등에도 지원해볼 생각이었고 2월 말에 예정되었던 투자자산운용자 시험을 신청하고 거의 한 달 정도 투자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행정고시 준비 때문에 인턴이나 학회 같은 스펙이 전무한 상황이라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에 대해서 서류상 가점을 주는 곳들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권 관련 관심과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이 취소됐고 네. 만약 상반기에 은행 등 금융기업의 공채가 시작된다면 작년 하반기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스펙으로 도전해야만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질문, 금융권과 관련된 경험, 스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업 공채를 준비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기업의 공채 준비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두 번째 질문, 만약 금융기업에 지원한다면 관련 기업이나 관련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일단은 우리 카카님의 사연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예, 투자자산운용사 외에도 AFPK나 재무위원관리사 대개 이런 취업 쪽에서 좀 학점이 모자르시거나 관련 경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자격으로 이걸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취업에 대한 시기가 좀 밀려졌다는 점. 맞아요. 이게 충분히 좀 안타깝다고 볼 수는 있겠죠. 대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밀리면 그럼 다른 시험 자격 다른 자격증 시험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내도 될 법하긴 한데 그렇지가 못하게 모든 시험들이 다 지금 거의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께서 질문을 주셨죠. 이거 기업 금융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타기업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둘 다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께서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사실 금융기업 중심의 취업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분의 경우는. 하지만 본인이 봐도 본인의 무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외연을 넓혀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타기업 준비 시험의 관건은 결국 뭐 무조건 인적성 전형입니다. 적성 시험 네. 공부에 대한 대비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은행권 필기랑
대기업의 적성시험의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둘 다 준비하냐? 둘 다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제가 지금 본인의 노력을 뭐 더 해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뭐 이러려고 이 얘기 꺼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기업 공채도 4월 이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험을 그 전형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기소개서도 지금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몇몇 대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봐도 이 친구들은 이미 전년도 하반기에 대졸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게 이미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자소서를 이미 기작성을 완료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지금 이 두 사이드에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이 채용에 둘 다 대비가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업에 지원할 때 관련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하면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 앞선 그 사연을 보내신 분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턴을 재직하시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 네. 그럼 이제 또 청년 인턴 지원하는데 자격이 없어요. 예, 뭐 그런 고민까지 하신다면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이 접근해야 될 논리가 달라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시중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스타일이죠? 나는 이제 청년 인턴 해봤다, 은행 해보고 멀리서 봤던 은행과 인사이더가 돼보는 은행의 근무는 다르다. 내가 여기에서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이번 지원을 앞두고 준비했기 때문에 나 뽑힐만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최근 은행권의 화두인 뭐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라든지 특정한 직군, IT 직군 중심으로 혹은 기업금융 중심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건드려주면서 그러한 건드려주는 사안에 맞게 내가 이번 지원을 앞두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왔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제일 좀 난해한 케이스인데 네. 왜 본인이 은행원이 되어야 되고 왜 굳이 이 시중은행, 왜 이 시중증권사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정말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본인이 해당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녹이고 정리하는 그렇죠. 가장 좀 설득하기도 어렵고 많은 구직자분들이 채용 마감 시점에서 급하게 쓸 때 되게 이런 방법들을 쓰십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본인은 3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지원을 노려보실 수밖에 없고 왜 본인이 은행원이 되어야만 하는가의 이유가 과거 학부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만나봐야 하는데 어머 그 딱히 경험이 지금 또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으로서는 어떠한 식의 자격이라든지 스펙에 매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사실 남아있는 카드 또 하나의 카드는 지원하시는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은행이 다른 은행 대비 투자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개인금융에 한해서라면 특히 어떤 상품이라든지 특정한 포트폴리오군 중심으로 고객지향적인 어떤 투자와 활동을 이어가는지 그러한 은행의 모습이 본인이 생각하는 은행의 조건에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뭐 이런 차원에 조금은 식상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에 뭐 할 수 있는 건데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것 또한 아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지원을 더 기피할 수도 있는 상방의 시즌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과 같은 생각으로 내가 자격 지원이 안 돼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데 그냥 하반기를 노리자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본인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본인이 해당 시중은행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자신의 은행원으로서의 직업 간의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잘 버무린 지원 동기와 함께 본인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주시는 것만이 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도 그렇고 첫 번째 사연자분도 그렇고 다 임용고시나 이런 고시를 좀 수년간 준비하다가 결국 안 돼서 그 사이에 이제 스펙을 쌓을 기회를 놓치면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좀 필기 시험에 더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제 왜냐하면 되게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 이유가 시험이라는 전형에 워낙 익숙해진 상태에서 공백기도 확인이 안 되는 블라인드 전형인데다가 시험 위주의 전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익숙한 어떤 스타일의 타입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치면 오히려 더 본인이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체 일반 기업체를 대비하려면 뭐 토론 면접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무슨 경험을 또 구조화된 면접으로 해서 뭐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최근 3년간 공부한 게 힘든 거지. 뭐 그런 기억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이런 필기 전형 중심의 익숙한 형태들 공공기관 지원하시려는 의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일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분의 경우는 경력이나 수상, 대외 활동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잘 뜯어보면 사실 있습니다. 학부 때 분명 활동을 했고
단체 과제가 분명 한 번 이상은 존재했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게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저희 출연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무슨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그 구직자분들의 경력과 수업을 듣고 이제 유출을 하셔야 되는 일들도 종종 존재하거든요. 보니까 4학년 1학기 때 이 수업 들었는데 혹시 이거 조별 과제로 단체 조사나 통계 툴 같은 거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머 맞아요 기억이 나요 이러면서 또 이야기거리가 나오기도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카카님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이 정말 할 이야기거리의 소스가 아예 없다면 이거는 오히려 본인이 시중은행이나 범금융권에서의 현직자로 있기에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약간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경력과 경험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요. 그럼 이제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경험이나 경력이 정말 없는데 이게 진짜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경험을 직접 해봐야 되냐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네. 원래 사실 이 공채 시즌이라면 경험하는 거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채용이 많이 밀린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시면 굉장히 이불 밖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본인이 활동을 하셔야 될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유사한 성격의 활동들을 하시는 것만이 답이 되겠고 그런 면에서라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은행 분석 위주의 자기 이야기거리 네.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카카님한테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이분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시 시험을 다시 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턴해서 뭐 시즌 2 뭐 이런 접근보다는 행시 아니라 좀 뭐 7급이나 이런 걸로 아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시험 전형에 익숙하다고 한다면 승부를 보실 것을 추천드리나 대개 이렇게 힘들다는 건 현실적인 조건도 무시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저는 냉정하게 올 하반기까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상반기에는 일단 지원하실 수 있는 최대치로 지원을 해보시고요. 여러 이런 대외적인 환경의 이슈들, 악재들이 잘 극복이 된 이후부터는 희망하셨던 자격들, 뭐 투자자산 운용사 외에도 AFPK 정도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은 걸리지만 자격을 땄을 때 투자자산 운용사, 관리사보다 더 높은 어떤 대우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대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나 신앙에서 뭐 가점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격증에 대한 선별도 일정 부분 좀 해보셔서 좀 좋은 성과를 올해 내로 거두실 수 있길 그것도 가능하면 금융기관 내에서 거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반기는 현실적으로 하반기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